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광기 갑자기 세장 들어오면서 망한. 고개 하나 주시오. 늙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야. 얼리 퇴물겜. 정령. 여기서 배신을 배신하고 체력 31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그래도 타격을 씌운다. 내게 타격이 없게 하라. 아, 수비 지울 걸. 이거 엘리트 못 가겠는데? 어, 처분. 오예, 수비 지우자. 꺼정. 마이크 인식 게임 돌림판 안 됩니다. 불격 독재. 아, 여기 가서 지우고 싶은데 엘리트를 가서 좀 맞아줘야 육강령이 화를 덜낼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 육강령 잡을 딜 없네.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딜. 잠깐만, 육강령 못 잡. 딜카드가 없네요. 딜카드가 없네. 육강령 못 잡겠네. 아니, 동반자 저거 왜 자꾸 처분이랑 같이 나와? 맞들고. 골칫거리 특, 진짜 골친. 예시로 딜한다. 해봤자 7뎀 들어가잖아. 그 7뎀 때문에. 아, 진짜 딜 없잖아. 아씨.
인사받네. 전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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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가. 돌진 버릴까? 아니야, 타격이 더 구대기야. 아니, 님들, 아니 버리기도 하는데 왜 갑자기 독이야? 꼬챙이는 어떻게 좀 회유할 방법이 있을 거야. 강화해야 될 카드 많으니까 요쪽으로 가죠. 불 많은 곳. 아니면 이쪽으로 하도 되겠다. 불은 많은데 엘리트한테 맞고 나면은 강화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으악, 이건 너무 아프다. 16댐. 더러운 도둑놈들. 점수 제일 잘 나오는 거요? 아이러니하게도 초록맛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피모드 노상 체력 관리하기 진짜 좋아. 골드를 획득할 때마다 체력을 5회복합니다. 이벤트로 얻어도 체력을 회복을 합니다. 놀랍게도. 놀라워. 와, 정말 대단해. 15 데미지만. 한 대 맞고 가시로 죽기 때문에 1 데미지만 맞습니다. 와. 탈출구까지 나왔으면 이거 대단원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원. 아니 원추 대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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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원. 공중제비 같은 거 나와도 넣을 거고. 일단 전략가부터 강화 좀 하자. 배신이 참 괴력인 게 참 좋은데 참. 엑스라 좋은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신경독 지금 지우고 고개 남겨놓고 다음 턴에 독으로 잡고. 그래도 제가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나쁜가?
보스가 딜을 안 넣고 있는 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쟤 그냥 계속 딜안 넣고 버프만 걸었으면 좋겠다. 나야 뭐 게이드가녀. 됐다. 높이 격했다. 믿을 수가 없네. 엘리트가 공격을 한 번도 안 해서 그거 때문에 살았어. 어떻게 한 대를 안 때리지? 죽을 때까지? 대부분은 접대입니다. 아, 잠깐만, 팅샷 나왔네. 와, 재밌는 과자. 와.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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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독에다가 처분까지. 궤도 포션. 와, 개노삼 높이격. 와. 뭐지? 이게 나의 힘? 악몽 넣을까? 악몽으로 탈출구나 복사하면은 악몽 탈출구가 괜찮긴 한데 버릴 때 방어도 주는 거 붕대입니다. 와, 왜 이렇게 대갑축 잘 돼? 딱히 지울 만한 게 없는데, 돌진 이제 필요 없나? 네, 수비나 치우자. 돌진 아직도 쓸만하잖아. 생존자 꼬챙이로 안 죽는데 이거 신경독 쓰는 게 아 돌진 쓰는 게 제일 나은가? 고마워요 돌진. 똑같이 이제 예비뿔 나오면은 필요한 거는 다 모았지 싶은데 띠링 띠링 띠링.
총매는 독이 없죠. 아, 유독 있는데 총매 넣을까? 악몽 총매도 되니까. 가뿐총. 보스 잡을 방법이 나왔네요. 예비. 그러면은 예비불 만들고 악몽 총매 보스 영전. 핸드 좀 말리겠는데? 그래도 드로우 많아서 믿고 한번. 이거 이렇게 날린다고? 일단 여기까지 쓰고, 신경독을 쓰고 나서 씁시다. 이러면은 이득을 못 봤네, 거의. 그래도 없는 거보다는 나았고. 네. 이제 예비불이 나와서 전략과 활용이 잘 되고 있으니까 이거 총매 없어서도 하는 거 아니야? 아까 잘못 버렸어. 전략과 반사신경 이렇게 버려야 되는데. 악속 괜히 넣었나? 근데 저거 없었으면은 보스 잡기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서. 악몽 이제 뺄까? 악몽 이제 퇴근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처분을 뺄까? 그래도 악몽 남겨놓을까요? 처분이랑 수비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배신 버리든가. 배신은 근데 버려도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서. 일단 수비 하나 지울 거고, 총매 쓸 거면은 신경독 남겨놓고, 처분 없애자. 처분 1층에서 고생 많았다. 은퇴해서 잘 먹고 잘 살아. 여기 물음표 3개 가고, 요렇게 엘리트 3마리. 배신 버리고 하이랜더.
예, 불덩어리 소환하던 개입니다. 생긴 것만 바뀌었어요. 핸드에 아, 됐어. 몇 장만 더 지우면은 계속 돌아가겠죠? 여기서 순수 뽑아다가 쓸까? 비병 전공 신성 심호흡. 심호흡이 차라리 나을라나? 심호흡도 핸드 불어나는 카드인데. 물론 강화해야 되지만요. 붕대감기 비병 실명 이건 필요 없고. 심호흡을 넣냐 마냐인데 쓰자. 변화시킨다고? 아이 하지 말걸. 왜 함? 잠깐만 이거 할거 있나? 대신? 아니야. 아니. 돌진 돌려볼까? 단투면은 괜찮네. 에 괜히 돌려가지고. 탈출구 탈출하자. 아이고 이런 코스트 계산 안 했네. 상황이 너무 좋다. 보스도 눈치 없는 달팽이 아니고 충분히 고개 하나 더 넣으면은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하이랜더 노려보죠. 나중에 대신 하나 지우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아까 변화할 때 변화할 때 저걸 넣을 걸. 폭촉하면은 안 죽으니까 고개로 코스트 얻고 폭촉하고 드로우.
편한. 전문성이 필요 없겠죠? 잠깐만, 이거 지울 수가 없네. 여기 안 갈 거면은. 이게 하이랜더 발목을 잡네. 변화할 때 하이랜더 좀 생각해 볼 걸. 아이, 젠장. 아니. 아휴. 머릿속에 하이랜더 생각뿐이구만. 되게 모자란 건 없는데. 그만한 그 뭐냐. 그런 좋은 덱에 비해 너무 뭔가 못 받아내고 있어. 걔도 나왔다, 걔도. 아, 이거 상점 가야 저거 치. 아유, 추락해서 배신 안 나오면은 하이랜더 못하네. 아, 너무 아쉽잖아요. 이렇게 덱 잘 짜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킹샤디를 먹어라. 사라져버리냐고. 그러게요. 악몽 궤도만 돌려도 양추. 어쩌다 보니 아직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어우, 위험하다, 위험해. 이게 팅샷이. 제발 추락해서 배신 없앨 수 있으면 좋겠다. 추락기원. 예, 보스 핑핑이 아닙니다. 그 분위기 못 읽는 달팽이가 왜 안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안 나와서 좋네요. 이제 폭주 총매 넣고 덱 돌리고 고챙이 딜 올라오고 있죠? 포션 벨트 공포 포션 사주네. 네, 팅샷 애니메이션이 느려요.
이거 완전 팅샤가 메인 딜이구만. 궤도만 써도 드로우 봐줘, 코스트 줘, 공격도 해줘. 한번쓸 때마다 30딜인데. 아니지, 27딜, 30딜이지. 청아한 팅샷 소리. 그러다가 고챙이 표 총맷불. 아씨, 하이랜드 할 거라고. 제발 제발 배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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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다 싶었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뭐야 이게. 아, 왜 변화할 때 하이랜더를 생각을 못했지? 변화 이벤트 떴을 때가 마지막 기회였는데. 코스트 좀 쌓은 다음에 폭주 총매로 갑시다. 신경도 갖다 버리고. 폭주 악몽. 총매 쭉 불리고. 네, 기회가 꽤 있었는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 하이랜더 생각을 못했지? 이제 이거 꼬챙이로 잡고. 잠깐만, 근데 나 독이 없네. 독이 없네? 3 가지고 굴려야 돼? 네, 뭐3 굴려서 저겠어. 저3 갖고 굴리겠습니다. 촉, 촉. 뭐야, 벌써 243인데? 3으로 이렇게 불리는 거임. 되는데요. 아, 신난다. 쇼타임. 와. 와, 뭐야 저거? 얼마라고? 159만?
야, 뭘 봐, 까마귀, 뭘 봐. 뭘 봐, 홍구세야. 뭘 봐, 확실. 얼핏 보면 힘 159인 것처럼 보임. 그만 놓아주겠습니다.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갖다 버리고. 고챙이 괜히 때렸나? 와, 퍼펙트는 없지만, 칼 날려왕도 없고 하이랜더도 없지만 159만 데미 있었습니다. 사실 2층에서 덱만 조금 더잘 짜졌으면은 악몽이랑 촉매가 필요가 없었는데, 보스 잡으려고 악몽 넣었다가. 근데 이게 참, 아니 여튼 재밌었네요. 159만 데미지 뜨는 걸 봤어야 했는데 제가 눈치 없이 꼬챙이를 때렸네요. 아쉽다.